이번에 뒤집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라이팬이 등장했습니다. 얌마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요, 한 달. 클론 돌 주제에 어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아이고, 요즘 누가 녹슨 뒤집게로 상징 만드나. 뜨끈뜨끈한 프라이팬으로 만들지. 자, 그만 될 싸우시고. 이 녀석들은 상징도 만들 수 있지만 서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미쳐가자! 내가 왜 클론 돌이랑 합쳐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생겨난 왕관만 무려 3개입니다. 이 녀석들은 기존의 왕관과 똑같이 필드 기물 플러스 1의 효과를 가지죠. 성능은 다 똑같으면서 뭐 이리 복잡스럽게 생겼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TFT 공식 채널에서 나온 그 한마디. Just what could they do?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긁어버리는 공식 채널이 눈 아니고 이스터에그를 알려주기 위한 힌트였다고 합니다. 이스터에그. 유로바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단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3왕관 챌린지를 성공하기 위해선 뒤집게 3개, 프라이팬 3개가 필요합니다. 와, 난이도 봐라, 마 환각 마려워지는데. 한 판에 뒤집게 하나 먹는 것도 힘든 게 롤체판인데 총 6개를 먹어야 한다? 정말 살인적인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에 아주 적합한 시너지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달콤술사. 달콤술사 개, 달콤술사 개. 자, 달콤의 풀스택인 롯데타워 보상에선 무려 전략가의 왕관 하나를 줍니다. 아주 달달하지요. 그리고 챌린지에 도움되는 증강체도 두 개나 있습니다. 행운 그리고 황금알. 행운연패 보상 중에도 왕관을 주는 보상들이 있고, 황금알 보상에선 왕관을 안 주는 보상이 없을 정도죠. 자,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요리 시간 반드시 가야겠지. 이번에 새로 나온 차원문으로 뒤집게와 프라이팬을 주는 미친 차원문입니다.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요즘 사람들이 이 차원문을 걸을 리가 없죠. 땅땅! 와, 벌써 성공각이 나온다고? 이 챌린지는 정말 차원문과 증강이 반입니다. 첫 번째 증강의 시간. 행운이 안 뜬다면 달콤술사를 위해 아이템 증강을 먹어야겠죠. 복제해버려! 템 하나를 3개로 복사해서 주는 개꿀 증강체. 달콤술사는 템이 많아야 케이크가 잘 쌓이기에 무조건 복제입니다. 복제할 템은 대충 연운으로 골라주고. 달콤인데 왜 템을 아직도 안 쓰는 거야? 달콤이 이제 켜졌습니다. 2-1에 켜는 게 베스트였지만 운은 어쩔 수 없죠. 급하게 재고 처리를 해준 다음 이제부터 달콤 스택을 쌓아보겠습니다. 뒤집게 프라이팬도 넣어야지. 빨아살이가 저것도 스택이라고. 아 잠깐. 아, 스택 날렸네. 지지. 초밥집 탈. 초밥에선 칼을 먹고 달콤 상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와, 이걸 또 뒤집게를 쓰고 있네. 지지. 뒤집게 하나를 소모해서 달콤 롯데타워가 더 빨리 세워진다면 오히려 싸비득입니다. 어차피 롯데타워가 왕관 하나를 주기 때문이죠. 일단 4달콤부터 맞춰야겠죠. 어머니를 찾아 넣어주면서 2-5에 4달콤 완성. 프라이팬도 스택이기에 꼭 넣어줘야 합니다. 음악! 쭉쭉 쌓아가는 우리의 달콤타워. 크립에서 나온 아이템들은 바로바로 꽂아주고. 두 번째 증강의 시간. 황금알 반드시 찾아야지. 황금알은 마지막 증강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달콤에 도움이 되는 템 증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템 6개 더 가줘. 템마다 템을 한 개씩 퍼주는 이 증강으로 가야겠군요. 뜬금 5레벨에 2% 럭키로 뜬 달콤의 왕.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이제 바드만 찾아 넣어주면 3-2에 6달콤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웨. 돈을 좀 많이 썼지만 전혀 문제없습니다. 3-6달콤은 롯데타워고 확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증강효과로 판마다 템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을 지경입니다. 우와, 좋았다 우마. 깊다 성장통 깊다. 판마다 90스택 넘게 쌓이는 미친 달콤파. 벌써 4층을 쌓았지만 소름인 건 이제 3-7라운드. 이런 미친, 이건 시폭행이야. 심지어 파묻힌 보물에서도 계속 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 납시오. 또 눈물. 아니, 눈물 진짜 토하겠네 진짜. 몇 개야 이거? 몇 눈물 몇 개야? 눈물 5개요 사장님. 야, 이게 운다. 다행히 늑대 라운드까진 눈물이 나오지 않았군요. 와, 근데 템 나오는 거 보소. 알 꽉 찬 바에게도 2마인 안 주겠다. 템 납시오. 아직도 나오고 있는 파묻힌 보물의 아이템. 바로바로 템 처리를 해야 달콤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뇌동서리가 터지기 직전인 탐성싱이 어거지로 템 처리를 해주고. 세 번째 증강의 시간. 황금알 까비. 아쉽게도 플레 증강이 안 떴군요. 어쩔 수 없이 템 증강이라도 먹어주고 더 이상 템 끼울 자리가 없기에 업을 쳐서 기물이라도 넣어줘야 합니다. 이제 판마다 쌓이는 달콤 스택은 무려 144스택. 나 죽어! 아직 칼날부리도 안 잡은 상태입니다. 우리 달콤이 뱉어서 죽이는 쉐르르르르르. 이번 상태는 온세고를 끼고 온 영웅 갈리오. 벌써 삼성을 찍어 온 상대방. 열심히 비벼봤지만 삼성 온세고 갈리오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육달콤 끼고 지고 있는.
넌 롯데타워 완공하면 튀겼다 이 새끼. 벌써 터진 달콩타워의 첫 고사. 야 이거 좀 치워봐. 앞이 안 보이잖아. 한번 템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판마다 층이 올라가는 달콩타워. 슬슬 피관리를 위해 대강화를 좀 해주고 이번 상대는 에휘 대빡치는 갈리오 녀석과 리벤지 매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직 메인 기물들 위성작이 덜 돼서 불안하긴 하지만 롤체는 결국 템빨이죠. 템을 안낀 기물이 하나도 없는 미친 달콤 억바대. 살짝 버거웠지만 결국 다 잡아내고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지야구만 이지해요. 또 한 번 보상을 받아내고 그엔 이성작이 되면서 이제는 덱이 정말 안정화됐습니다. 쭉쭉 쌓여가는 달콤타워. 이제 완공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편 주술에선 기따기따기뜨. 야 이거 뭐냐? 뭔데 이거 15원짜리 이거 뭐야? 이게 뭔 주원버그야?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뭔데? 이비 번역 오류입니다 고객님. 사실 이 영상은 무려 한 달이나 썩은 영상입니다. 프라이팬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바로 PB에서 도전한 바람에 아직 번역이 안 된 것이었죠. 잘 보면 프라이팬조차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와 프라이팬 주술 삭제해놨다면 한 달 전으로 시간여행 조져서 뽑아버리네. 그렇습니다. 9월 25일 패치로 뒤집게 프라이팬 주술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라이엇 너희 녹화 버튼은 또 막지 못했군요 라이엇. 아무튼 프라이팬을 하나 뽑았고 롯데타워에서 왕관 하나가 나올 것이기에 남은 왕관 단 하나. 주술로 프라이팬 뒤집개를 한 개씩만 먹으면 끝입니다. 압도적인 템 차이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지고 왕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달콤타워. 남은 뒤집개와 프라이팬을 또 찾아봐야겠죠.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지금 감상할 게나 빨리 돌려 임마. 새로운 거 진짜 많이 생겼다. 기타 그렇지. 남은 프라이팬 단 하나. 이번 전투도 템빨로 겨우 이겨주고 롯데타워까지 단 한 턴. 롱라운드에서 정비 한번 해주고 찾아보겠습니다. 프라이팬 주술 그만 인정 인정.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코앞이라 굉장히 조급해지는 탐상싱이. 이번 상대는 또 그 갈리오. 달콤 템빨이고 뭐고 너무 강력한 온세구 갈리오. 자빠. 오히려 좋아. 상대방 피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터에그를 아주 오랫동안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턴이 지나 롯데타워가 완공됐고 케이크 에킨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맛있어요. 왕관도 하나 뽑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프라이팬 단 하나. 아직 시간이 많기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갑자기 빤히 쳐다보고 가는 갈려 녀석. 살짝 위기를 감지했나 본데 그래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제조업기로 뒤집개를 돌리면 프라이팬이 나오기 때문에 뒤집개 또는 프라이팬 둘 중 하나만 뜨면 챌린지 성공입니다. 제발 딱 눈으로 등장한 쌈 레전드판. 자 이제 뒤집개 뒤집개 왕관은 이미 있으니 뒤집개 프라이팬 프라이팬 프라이팬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잠깐만.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옳다냐. 뭐하는데. 아니 다 뽑아서 빨리 합치라고. 처음 보는 왕관들 재료에 내동사리가 터지기 직전인 탐상싱이. 결국 완성을 실패하고 귀중한 한 턴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턴을 보내버리고 드디어 성공한 사망간 챌린지. 돈방석 더가 좋아. 사망간의 이스트에그는 바로 무한 돈복사였습니다. 쉬지 않고 물밀듯 들어오는 골드. 아직 갈리오 녀석과 제피가 너무나도 많기에 이 돈으로 오코 삼성도 여러 마리 뽑을 수 안 돼. 미친 싸읍새 갈리오. 예로부터 PB에서 상대방이 잘 되면 나가는 건 국룰이긴 했지만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나온 지 이틀 된 따끈따끈한 이스터에그였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나가다니. 이대로 영상을 마무리하기엔 저 자신도 너무 찝찝합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 각이 나올 때마다 도전한 3왕간 챌린지. 달콤을 너무 많이 해서 이가 썩다 못해 당뇨가 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판은 초밥집에서 뒤집개를 줘 3왕간은 성공했지만 프라이팬 프라이팬 왕관 하나가 없어서 실패. 제조업기를 돌려! 있었으면 진작에 돌렸겠죠. 제조업기를 주는 주술 땜제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려봤지만 그런 기적 따윈 없었습니다. 희망고문 미쳤죠. 원관 지옥의 고통의 연속이었던 탐상싱이. 어느 날 뒤집게 프라이팬 주술이 삭제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미친 듯이 도전하던 탐상싱이 이번에도 달콤 풀스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주술을 총 두 번이나 먹었고 롯데타워도 완공되면서 이제 남은 뒤집게 단 하나. 남은 상대는 단 한 명. 이기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기에 다 팔아버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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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꺼놔.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아니 사망간이 코앞인데 뭐하냐고.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디집개가 템 무더기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친듯이 템 뽑기 노가다를 하고 있는 탐상싱이 뽑아도 뽑아도 계속 잡템만 나왔고 결국 템업가로 3만간을 못 만들었습니다. 멘탈이 아작나기 직전인 탐상싱이 돈복사가 되는 왕관이라 한턴 한턴이 정말 귀중한데 지금 얼마가 날아간지 상상도 안됩니다. 그렇게 다음판이 되고 드디어 몸빵삭 도가체 약 한 달 만에 다시 성공한 3왕관 챌린지. 착한 상대방 분이 안 나가주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고 징크스는 돈 무더기에 파묻혀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쳐버린 이스터에그. 돈방석이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군요. 바로 10레벨 1시부를 끊어주고 혹시 이기는 수가 있기에 전투가 시작되고 리롤을 해주겠습니다. 리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란색만 다 집으면 끝이거든요. 창고가 터질 것 같은 오코 형님들의 파티. 다음판에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다시 이거 돈 주고 창고를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슬프게도 이번 리롤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강박에 기물 체크를 하나도 못하고 리롤만 하고 있는 탐상싱이. 어떻게 웃고 삼성 하나는 찍었지만 그래도 터질 것 같은 창고. 카밀한테 니코만 쓰면 삼성이 되면서 창고가 풀리는데 골따기의 시야에서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돼버린 마지막 전투. 너무 아쉽게도 웃고 삼성 딱 하나만 찍고 마무리된 이번 챌린지. 아우 찝찝해. 아우 찝찝해. 이거 뭐 성공을 해도 자꾸 찝찝한 영상들밖에 안 나오는군요. 다시 똥방석 도가주. 이번에는 시청자 참여 도움을 받아 초패스트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아주 숙련이 돼버려서 템 무더기에 파묻힌 일 없이 바로 성공시킨 탐상싱이. 이번 판은 절대 실수 없이 10레벨을 찍고 오코삼성을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10차원문이야. 포기하지마. 다시 이번엔 행원 13연패로 무려 5-3에 성공한 3왕관 챌린지. 이번 판이야말로 진짜 오코삼성 도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0레벨 1시부를 또 달려주고 또 시작된 오코만 집기 챌린지. 위로를 해도 해도 줄지 않는 골드. 단 3턴 만에 오코삼성 3개가 등장했고 멈추지 않고 계속 리롤. 단 4턴 만에 이번 시즌 존재하는 모든 오코를 다 삼성 찍은 레전드파. 자 일단 기념사진 한번 찍어줘야겠죠. 3, 2, 1. 사실 올 오코 삼성은 시참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코는 누군가 하나만 쓰고 있어도 삼성을 찍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코 삼성이 다 찍히면 초밥집은 뭐야 오코들 어디 갔어 이거. 인물 완판했습니다 고객님. 초밥집에서도 자꾸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나 해서 집을 보니 돈을 초밥으로 보내고 있는 제라스. 돈으로 두드러 맞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초밥을 다녀오니 전재산은 무려 천사. 와 상대가 놀고 먹어도 다 못 죽었네 이거. 아무튼 그렇게 끝이 난 3왕관 챌린지. TV 때 나간 친구만 아니었어도 무려 한 달 전에 올라갔을 영상인데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조술이 삭제되기 전에 챌린지를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 3왕관 챌린지였습니다.